시간에는 저희들이 좀 특별한 계획을 했습니다. 교회가 조금 힘들어지고 있고 또 좀 어수선한 이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마무리 짓고 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먼저 증경회장님들을 통하여서 기도 좀 받고 또 앉아계신 우리 회원 여러분 모두들의 뒤에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함께 받고 우리가 출발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배고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셨던 증경회장님들 수고스럽지만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등단해 주시고요. 네, 앞에 여기 계신 우리 회장님들 우리 뉴저지 교회 회장님과 함께 올라오시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올라오시고요. 올라오시고 우리 임원들은 밑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원들은 밑에 서서 기도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예. 임원들 다 나와주세요. 우리 임원들은 밑으로 좀 서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회장 증경회장님들은 증경회장님들은 위로 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할렐루야.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따라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뉴욕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하지만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는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회기가 시작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능력 주는 데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끌어왔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도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늘나라에 상달이 돼서 응답받고 대한민국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간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우리가 지금 수백 명이 나와서 이곳에 합심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져 46회기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양 회장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